아기가 태어나서요, 이제 2주 됐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조리하고 이제 퇴원하는 중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아빠랑 엄마랑 아기랑. 이제 2주 됐으면 그 아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기들은 그 베이비시트 해야 되는데, 아니, 목을 못 가르면 베이비시트 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아기를 강아지처럼 케이지에 넣을 수도 없고요. 그런 경우는 아기를 안을 수밖에 없겠죠? 아빠가 운전하시고 엄마는 아기를 안고, 그리고 이제, 아유, 고생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가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자, 나가는데 차한대 들어오네요? 난 멈췄어요. 멈췄는데 저 차가 저 BMW가 지나가면서, 아이, 참. 여기서요. 블박차 멈추죠? 블박차는 여기에서, 아,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른쪽으로 비켜줬습니다. 근데 저 차가 들어가면서, 아, 저 차도 여기 요런 게 있네요. 그럼 여기 있으면 조금 좀 서로 좀 빼주세요. 서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편하게 가려다가 뒷부분 붙였습니다. 이런. 아니,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와 함께 5분 만에 사고 났고요. 5분 만에 사고 났어요. 양쪽 보험사끼리는 아유, 저건 저 BMW 100% 잘못이에요. 근데 상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 BMW가 아니, 이게 뭐 백대빵이 어디 있어요. 뭐 거기도 뭐 응? 어차피 중앙선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서 블박치고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심이 가야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대빵입니까? 블박치고도 조금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블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신데요. 아, 저럴 때 내가 멈췄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 가상의 중앙선 여부가 또 문제될 수 있는데요. 블박차가, 여기에서, 자, 사고 난 다음에, 예,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블박차가 이 뒷부분이 가상의 중앙선 무는 거, 이것이 잘못일까요? 아니, 보통 가운데로 오다가 차가 오면 비켜주잖아요. 비켜주는데, 이차 자기가 편하게 그냥 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럼 차를 좀 빼주세요. 그래야지. 자기 편하게 이렇게 가면은, 이 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요거 조금 요거 물은 거 이게 잘못일까요? 여기는 처음에 뒤쪽에 휠하고 요 뒤에 범퍼만 긁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거 이 파란 차, 네, 잘못 없어야 옳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96%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차가 안 되면은 조금 앞으로 좀 빼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서 그냥 긁고 갔는데. 그런데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차가 왜 이래요? 아까는 여기만 있었는데 여기까지 문이 쭉 들어갔네요. 요거 뒷문 갈아야 된대요. 아까는 여기 조금하고 여기만 긁혔었어요. 근데 여기 어 이거 왜 그렇게 됐죠? 참나 이게요. 저차 처음에 사고 난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공업사에서 렌터카를 갖다 주더래요. 그 렌터카 갖다 주고, 그리고서 자기네가 차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렌터카 기사분이 제 차를 레카로 끌고 가는 게 운전해 가다가 그 렌터카 끌고 온 분의 부인이 운전했대. 또두 분이 같이 왔대. 부부가 가다가 3차로에 서 있었는데 2차로에 차가 쓱 우회전해서 제 차를 긁었대요. 그러니까 처음 사고 나고 하루 만에 또 2차 사고 났어요. 근데 2차 사고는 폭스바겐이, 아유, 제가 100% 잘못입니다. 다 수리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치 문제 없었어요. 처음에 요 부분은 이미 긁혀 있는 거를 빼고, 요거랑은 내 폭스바겐 다 해준대요. 그런데, 아하, 뒷문 교환, 팬더, 반판금, 중고차로 팔면은 200만 원 떨어진대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블박차는 얼마고, 그리고, 요번에 수리비가 얼마 나왔나요? 그랬더니 1차는 뒷범퍼하고 휠만 좀 긁혔고요. 2차는 뒷문 교환, 뒷텐더 교환해야 돼요. 사이드 스텝 교환해야 된대요. 뽑은 지 2년 반 됐어요. 제가 중고차로 알아보니까 2,100만 원까지 나온대요. 문자 교환한 비용이 얼마인지 모른대요. 자, 감가상각비. 경락손해라고 그러죠. 경락손해는요, 보험 약관에는 그 수리비가 사고 당시에 그 차의 중고차 값에 20%를 초과해야 됩니다. 20% 초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컨대 지금 2,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420만 원보다 많아야 돼요.
그게 안, 첫 번째 조건이에요. 수리비가 그 당시 차값에 20% 초과해야 돼요. 1년까지는 수리비 20% 줍니다. 2년까지는 15% 줘요. 2년 넘고 5년까지는 10% 줍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예컨대 수리비가 420만 원이, 430만 원이다. 그럼 43만 원 밖에 안 된다고? 내가 알아보니까 200만 원이나 값이 떨어지는데? 그거 못 받아요. 소송하면은 비용이 그 차가 얼마짜리였는데 얼마로 떨어졌는지 감정하세요. 감정 비용이 300만 원 됩니다. 200만 원 밖에 300만 원 할 수는 없죠. 그리고 300만 원 들어서 과연 300만 원 들어서 200만 원이 떨어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해요. 왜냐면, 2년도 안 됐는데 뭐 뒷문자 까는 거 그거 갖고서 뭘 값이 떨어지겠어요? 그 차의 안전에도 문제되지 않는데 뽑은 지 이제 뭐 한두 달 됐다는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자, 약관에, 약관 기준에 맞으면 약관 기준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 소송하면은 약관 기준이 적용 안 됩니다. 판사가 판단해요.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해서 300만 원의 감정비를 드린다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죠. 물론 판사님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판사가 감정인한테 좀 싸게 좀 안 될까요? 그러면 싸게 해서 150만 원에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유 안 깎아줘요. 뭐 안 돼, 안 돼.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이게요. 아유 이거 안 돼, 안 돼요. 그럼 300만 원 내야 돼요. 그런 소송 하시겠습니까? 300만 원 들어서 200만 원 인정받, 잘하면 200만 원 인정받고 어쩌면 그것도 못 받고 그래서 소송을 못 합니다.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내 차가 2억짜리다. 2억짜리인데 수리비가 2억짜리면은 4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근데 3,900만 원 나왔어요. 그게 보험사는 안 준대요. 근데 2억짜리가 4천만 원이면 차값이 떨어질 거는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는 야 이거 이 차값이 아까 2,100만 원짜리 200만 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2억짜리는 한 2천만 원 떨어진다. 10% 떨어졌다. 2천만 원. 2천만 원을 위해서 300만 원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차값이 비싸지 않으면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를 받기 위한 소송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속상한데. 일단 요 차를요. 그냥 아는 공업소에 넣으면 싸요. 수리비가. 그래서 공식 서비스 센터에다 입고를 하세요.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보험사는 렌터카 그냥 공짜로 주니까 우리 아는 데다 맡기세요. 저기 잘해줘요. 그거는 왜 거기다 맡기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수리비가 싸요. 그래야 그 차값에 20% 초과 안 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아예 렌터카 비용 대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경락손해는 약관 기준으로 해당되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한편 수리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죠. 예. 얼마 전에 이 경찰에서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냐 아니냐를 갖다 투표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부가세 뺀 거다라는 견해가 더 많았대요. 부가세 포함되어 옳겠죠.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 요새 짜장면도 비싸요. 7천원, 8천원, 막 만원 그래요. 짜장면 만원짜리면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 먹고 나서 부가세 1,000원 빼다 9천원짜리 먹어서 그렇게 하나요? 짜장면 값은 부가세가 포함된 게 짜장면 값입니다. 수리비도 부가세가 포함된 게 수리비예요. 물론 사업자 등록 갖고 있고 사업용 차면은 그럼 이제 부가세는 빼고서 계산하죠 보통. 근데 그것도 앞으로 통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생긴 차예요. 똑같은 연식이에요. 근데 둘이 같이 갔어요. 하나는 개인 차고요. 하나는 이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차예요. 똑같이 가다 똑같이 신호위반한 차한테 그냥 중앙소침범하고 신호위반차 둘이 똑같이 다쳤어요. 똑같이 수리비가 2천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한쪽은 부가세 합치니까 2천만 원이고 여기 부가세 빼니까 1,800 뭐 10만 원이고 너는 경락손해 인정, 너는 인정 안 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일반인은 부가세 합친 게 수리비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그걸 빼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먹은 것은 만 원짜리 짜장면이에요. 부가세 환급은 나중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언젠가는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 속상하죠? 네. 아니, 애기랑 같이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아빠가 엄마랑 애기랑 데리고 집에 가다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여기 뒤에 두 번째 여기까지 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약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그냥 그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아쉬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애기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그것도 나오는 날 한번, 그 다음 날 한번, 두 번이나 사고 당한 거. 이건 백신 2차까지 완전히 부스터 다 제대로 맞췄다. 그래서 우리 애기 앞으로 안 아플 거다. 우리 애기 건강히 잘 자라라고 그래서 미리미리 다 액땜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